저는 요새 너무 귀하기도 그 귀한 홍대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는 노점상입니다. 요새 많은, 네, 붕새꽃이라는 말도 있죠. 요새 많은 언론에서 붕어빵 마차가 없다고 합니다. 물가 폭등 때문에 붕어빵을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물가가 올라서 붕어빵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점상의 대장독 때문에 도저히 노점을 할 수 없어서 노점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전국의 20여만 노점상들에게 발부된 벌금과 과태료가 1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붕어빵을 팔지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 노점상 어려운 걸 안다. 그렇지만 세금을 안 내고 탈세를 하고 있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에 세무서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제가 어저께 10만 원 벌었는데 만 원 세금 내러 왔습니다. 세무서 직원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직원분이 저에게 뭐라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법적으로 노점상은 세법상으로 세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세금 낼 필요도 없고 세금을 저는 받지를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세금이 내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벌금 내고, 벌금 말고 세금을 내고 싶다고 올해 초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을 통해서 노점상도 사회경제적 주체임을 알려내고자, 인정받고자 여기 계시는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진보당과 함께 국회 5만 국민대원 초원을 진행을 했고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거 때만 되면 저희들을 찾아와서 오뎅을 먹고 떡볶이를 먹으면서 저희들을 서민 코스프레 배경대로 세우면서 사진을 찍어내던 사람들이 막상 저희들의 법안을 가지고 가니까 모두 예매를 하고 모두 무시하고 멸시의 시선으로 저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저 사람들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지들 앞에서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점상들 스스로의 당사자의 힘을 믿고 여기 계시는 동지들과 함께 이 거리에서 투쟁으로 노점상 특별법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동지 여러분, 윤석열이, 정용진이, 이재용이, 이 사람들이 돈 많다고 떡볶이 오뎅을 100만원, 1000만원씩 사서 처먹지 않습니다. 바로 저희들의 벗은 여기 계시는 노동자, 농민, 민중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투쟁으로 쟁취할 것입니다.